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과 바람은 큰 걱정 없이 평화롭습니다. 해상활동 하시는데 큰 무리 없겠는데요. 날도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눈이나 비 예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상황 어떤지 CCTV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조위관측소의 모습입니다. 편안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파고는 0.1m 내외로 물결의 일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겠고요. 바람 역시 좋습니다.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조위관측소 보시죠.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다행히 바다의 상황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나뭇가지가 흔들거릴 정도의 건들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군산 조위관측소입니다. 바람과 물결은 좋습니다. 다만 현재 해무의 유입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석 정보 살펴봅니다. 인천에서는 오전 9시 이후 고조와 저조가 각각 한 번씩 나타납니다. 오후 1시 40분경 80cm로 저조가 나타나겠고요. 오후 7시 40분경에는 797cm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이때 조차는 약 720cm가량 나겠습니다. 이어서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수도에서 오전 11시 53분과 오후 6시 20분에 최강 유속이 발생하겠는데요. 이 중 유속이 가장 빠른 때는 오후 6시 20분경으로 2.4노트의 세기를 보이겠습니다. 유향은 동북동쪽입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동해안 대진항 부근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1월 30일과 2월 1일 진행하며 시간은 1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야간 시간에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